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차영주 소장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뭐 의미가 있다면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의 매수와 매도가 나왔다는 데도 의미를 둘수 있을 테고, 이외에도 지수로 보면 코스닥이 정말 오랜만에 네 자릿수 때를 보여줬습니다. 딱 시가에서 1000선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넘어서 1007포인트까지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코스피 3000선을 제가 키움증권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코스닥 1000선을 키움증권이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네. 하루 차이로 못했다는 게 다소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뭐 이런 제가 농담을 할수 있을 정도로 코스닥, 물론 장중에 좀 무너지긴, 장중에 찍었고, 장 후반은 밀리긴 했습니다만, 무려 2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주식시장에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2000년 당시에 닷컴 버블 시대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1999년에 주식시장이 대거 상승을 하면서 밀레니엄 세대, 소위 말해서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닷컴 버블이 소위 이제 생기면서 2000년 9월 14일 날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수가 처음에 1000으로 시작했다가 100으로 시작했다가 1000으로 했다가 조정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라면 나름대로 지금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의미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래 걸렸죠.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게 무려 20년 만에 돌파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이 심했을 때는 무려 2900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스닥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부침이 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역사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닷컴 버블도 있었고요, 서브프라임 사태도 있었고, 9.11 사태도 있었고, 각종 뭐그 일부 기업의 대형 기업의 퇴출 뭐 이런 것들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4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혹자들은 코스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원래 그 만들어진 취지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등이 자금을 원활하게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라는 시장, 코스피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안전성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상장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게 단순하게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코스닥이 만들어졌고, 드디어 대망의 1000선을 어제 밟아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1000선을 연 주역이 누구냐. 그게 이제 주조가 될것 같은데, 네. 누가 뭐라 해도 제약바이오들이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좀 다소 다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가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면, 코스닥은 뭐 그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비중이 상당히 높고, 셀트리온 그룹의 3인방이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와의 어떤 그 차별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 IT가 상당히 좀 많고요. 따라서 나스닥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제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아침 시작부터 굳건하게 버텨줬죠. 2%에서 4%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업을 통함에 따라서 1000포인트 안착의 주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결국 10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종목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밑받침이 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형은 가는데 밑에 있는 동생들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쉬운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인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제 그런 아쉬운 어제 이제 지수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다소 좀 아쉬운 그렇죠. 면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어제 시장에 대한 평인데 뭐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일 수 있겠고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사실 개인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질 만도 하고 연초에 그래서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기대에 빨리 부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우리 키움증권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어제 저는 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찍고 눈에 들어온 종목이 바로 키움증권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은 관심들을 토로하다 보니까 1000포인트 축포가 증권주와 연결이 된 그런 모습을 저는 연결을 시켜서 봤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하죠. 지금은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를 1년에 들고 있었던 초등학생보다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뭐 IT 지금 슈퍼 버블이 되고 있죠. 자동차, 현대차가 무려 150% 넘는 이익의 성장세를 보였죠. 2차 전지 더할 나위 없죠. 더군다나 이제 어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관련주들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3,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현재 지금 코스닥의 수혜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학개미 참여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현명해지셨습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투자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키움증권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송들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는 공부를 하시고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에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에는 야 어디 좋은 정보 없어 어떤 개별 정보 없어 이런 것들을 찾다라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야 이런 그런 어떤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슈를 통해서 하면 수익이 별로 안 나는구나 역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현명함들이 생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투자자도 변했고 증권사도 변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스닥이 자체적인 재료를 이제 내뿜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코스닥의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랄지 치료제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뭐 시즌을 필두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는 강했습니다만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지 못했던 것들이 시장에서 강한 어떤 모멘텀, 작년 연말에 시장은 정말 뒤흔들만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심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미흡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좀 뽑을 만한 거 엔터게임 글쎄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소폭이나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자체적으로 올라갈 만한 동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현재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마음 같으면 이제 코스닥이 쭉쭉 계속해서 뻗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또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변동 요인이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시장의 동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가끔 위험 구간이 나오면 노란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도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개인의 매수에 어제 4조 가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개인의 매수가 지금 현재 조금 그 퍼지고 있다라고 그럴까요? 과거처럼 날카롭게 한 종목을 찍으면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일부 투자자분들은 차익을 실현하려는 특히 기관과 외인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의 지금 현재 자금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물려가는 계좌들이 좀 생기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공매도 글쎄요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까지도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6월 달에는 어찌 됐던 정부가 이제 선거 이후에는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안 심리, 뭐 제가 공매도에 대한 원리 원칙을 얘기한 대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강하면 공매도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를 공매도한 세력들이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테슬라가 뭐 약한 기업이었으면 공매도에게 수긍을 했겠죠. 하지만 이런 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위 종목 찾기가 지금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만약에 뭐 연말에 보너스 받으시는 회사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너스를 내가 1,000만 원 받아서 주식을 사겠다. 글쎄 뭘 사야 되지? 저 요즘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야 그냥 뭐 종목 저평가된 거 좀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뭐 툭툭 얘기가 나왔다라면 이제는 저평가된 종목? 글쎄 뭐가 있을까? 이런 지금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 상당히 이제는 조심스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밸류를 줬던 기업들이 과연 그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인가? 지금 현대차라든지 LG전자 실적들이 나오면서 환호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많은 나와줘야 앞으로 증시가 3,200을 딛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저희는 지금 이제 다시 쭉쭉 뻗어갈 코스닥에 무게를 두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들의 비중을 좀 조절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조금 더 유지될 거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종목들 구성해 가야 할지 어느 쪽으로 무게 두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인,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인데 여전히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 장세가 연출될 것이 높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게 코스피 쪽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해서는 코스피 쪽들이 좀 상당히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추이, 실적 이런 걸 꼭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죠. 과연 이러한 치료제 백신들이 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또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틈새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행 섹터예요. 지금 현재 홈쇼핑에서 까지 여행 하는 걸 제가 주말에 봤는데 매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참 좋은 하나 투어 지금 다양한 면세점 관련들 이런 것들이 지금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틈새 전략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챙길 수익은 미리 챙기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리스크에 대해서는 집중하셔야 되는 전략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